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어떻게 현실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예언과 선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특히 믿음의 시험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엘리사의 시대에 사마리아는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극한 생존을 위해 비정상적인 것들까지 먹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믿음으로 경제적인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생각지 못했던 방법, 즉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나병 환자를 통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들은 적군 진영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공허해진 적진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서 발견한 재물을 가져와 사마리아의 전달함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예측이나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그분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당시 사마리아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말씀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 또 시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빛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나변한 자들, 즉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또 인간 사이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는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보다 강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에 왕의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언이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이 믿음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이르는 중대한 결정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의 어떤 논리적인 한계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은 단지 정신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일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은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계속되어 있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으며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영적인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예언과 또 기적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여러 새들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